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셔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야망들이 있습니다. 야망들이 있죠.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까지 짓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는 길을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걷지요. 왜 사람들은 높음과, 큼과, 강함과, 부함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 라고 할 때요. 저는 엉뚱하게도 생각을 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큰 것으로, 높은 것으로, 강한 것으로, 부함으로 채우려 그래요. 그것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욕심을 또 부려요. 채워지지 않을 것에 욕심을 계속 부리니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배고프고, 더 배고프니까 더 욕심을 부리고, 이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매우 중요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죠. 나는 내가 천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는다. 아마 그렇게 제목을 잡았을 거예요. 너희는 천하보다 크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천하보다 더 귀히 여겨. 너희는 천하보다 더 커.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더 큰데 천하에 있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이건 마셔도 마셔도 다시 가라는 물 마시는 것 같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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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를 향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배고픔 이것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더 부여해지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면 큰 것은 다 나쁜 걸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일은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지는 게 죄인가요? 그리고 부자는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오해,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커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커지려고 해요? 작은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착취하려고, 지배하려고. 왜 높아지려고 해요? 낮은 사람을 억누르고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커짐과 높아짐과 강해짐과 부해짐이 자기에게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커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했잖아요. 그 반대의 상징이에요. 어린아이는 약해요. 작아요. 그리고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 없어요. 가장 약한 존재인데 약한 존재를 영접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너는 왜 커지려고 그러니?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너는 왜 부하려고 그러니?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이 잘못해. 커도 좋지요. 크면 좋지요. 높아져도 좋지요. 근데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혼자 깔고 앉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커짐이 뭐가 나쁘겠어요? 부여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의 강함으로 약한 자를 섬기고 너희의 높음으로 낮은 자를 섬기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래 정신이 아닌가. 크고자 하는 욕심을 그럼 네가 혼자 다 먹고 강하고 착취하고 이르려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고 진짜로 높은 사람이고 진짜로 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즘 그냥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국민소득 80불 미만인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80불 하면 지금 뭐 한 10만 원 돈 되나요? 예. 그건 제가 언제나 그 용돈으로 쓸 수 있을 돈, 갖고 다닐 수 있는 돈인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1년에 총수입이 그거밖에 안 되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국민소득 80불인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 된 나라에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제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70년 동안에 80불 미만의 경제 수준에서 3만 5천 불 이상의 경제 수준을 사는 나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에 대한 랭킹에 대한 그 유튜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 들어가 봐요. 경제력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몇인지, 군사력은 지금 몇인지. 우리나라 군사력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뭐 무기도 잘 만들어내고 그래서 수출도 하고. 근데 군사력 뭐 세계 6위, 뭐 수출 좋아하는 건 뭐 세계 8위, 뭐 경제력은 한 10위권 뭐 좀 더 되나.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아지고 강해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높고 강하고 부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하고 강한 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 뭐 군사력 몇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한 나라, 정말 높은 나라, 정말 부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1등 가는 나라가 되어야 여러분 정말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되고 복에 근원은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희 몇 명 모여? 너희 예산 얼마나 돼? 뭐 일은 건물은 몇 평이나 돼? 이런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교인들이 많으면 예배당 크게 지어야 하겠죠. 뭐 필요에 따라서 짓는 건 좋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의식되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답지 못하잖아요. 정말 강한 교회는, 정말 부유한 교회는, 높은 교회는, 훌륭한 교회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돕고 섬기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내는 그 능력을 가진 교회가 그가 큰 자니라, 그가 높은 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해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요.
여러 전에 뉴질랜드에서 안식월처럼 한 두 달 정도 지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빌려서 쓰던 그 집에 화단이 있었는데 회양목 두 그루가 양쪽에 이렇게 두 그루가 있었는데 꼭 절반씩 죽어 있었어요.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이렇게 검게 죽어 있는데 열심히 물 주고 다듬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더니 두 달 동안에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나무 살리는 게 그렇게 보람되고 재미있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죽어가는 나무 살리는 것도 그렇게 기쁘고 보람되는데 힘들고 연약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피난민들 돕고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해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높아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해진다면 높음과 강함과 큼과 부함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욕심, 허영심, 그 힘으로 남을 착취하고 억누르고 남의 고통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제가 쪼잔하다는 말 자꾸 쓰는데 그런 못난 큰 말고 못난 강한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참 되면 좋겠다.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크게 해주셨는데 그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 다툼이나 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같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약한 것, 모든 죽어가는 것들, 모든 작은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강한 사람, 큰 사람, 높은 사람, 부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큰과 높음과 강함과 부함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리는 까닭은 배고픔 때문입니다. 저들이 배고픈 까닭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높아지고 욕심 부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영접하라. 작은 아이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자가 높고 크고 강한 자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자라, 강한 자라, 높은 자라, 부한 자라 칭찬받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할 줄 모르는, 약한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높음, 강함, 부함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는 것, 그 욕심 부리기 이전에 먼저 삶의 자세와 목표를 믿음 안에서 바로 잡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작고 낮은 어린아이 소자들을 영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저들을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크기와 숫자와 돈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쪼잔한 교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부유한 교회, 또 그런 대한민국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 낮은 자를 섬기는
높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부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